대한민국의 탄생, 조선의 문락 한세 번째 이모군란과 청일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예전에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위정척사파인 풍선대원군이 제거되고요. 그다음에 급진개혁파였던 김옥균이 제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남은 게 민씨 지방과 그다음에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최익현 집단이었습니다. 이 둘은 이제 권력을 잡는 거였기 때문에 둘이 연합해가지고 지냈고요.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개화를 했던 것이 온건 개화파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성리학의 세계였는데, 이제 성리학의 세계에서 군대가 다 제거가 되고 나라의 힘을 잃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리학과는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최재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조선을 뒤집고 개화도 이제 하지 말자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위정척사파에서 좀더 올라온 거였는데, 홍선대원군이 망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농민운동이 다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학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기독교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만든 게 이제 동학이라는 것이고,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굉장히 많이 띠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위안스카이와 멜렌도르프가 와가지고 이쪽을 통치 아닌 통치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모군란 이후에 조총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조선은 속국이 되었던 거죠. 속국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스리는 식으로 파견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안스카이는 조선에서 약탈한 자금을 갖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권을 잡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직 뭐 저걸로 밝혀진 건 없어서 역사적으로 어떤 자료화된 건 없지만, 위안스카이가 다시 돌아갔을 때 무슨 돈으로 사람들을 저렇게 모아가지고 할수 있었냐 그랬을 때는 충분히 조선에서 약탈해간 돈으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이제 한 탐관오리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요 반발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주성을 점령하고요. 전주성을 점령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체계적인 군대가 필요했던 거고, 이모군란 때 이미 군대가 망가진 조선은 청나라에 다시 파병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 때 맺은 텐진 조약이 뭐였냐면은,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 다른 나라에게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파병을 한 것을 맺었던 게 텐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아산이죠. 아산을 통해서 이제 여기 진주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왔고요. 일본은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서울로 진입해버립니다. 제물포로 들어와서 서울로 진입을 해버리면서 경복궁까지 와버리고요. 바로 갑오경장을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청나라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제압하러 딱 갔을 때,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 이제 외세가 개입했구나. 우리가 물러날 테니 외세도 물러나게 해다오. 그럼 우리도 군대를 물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청나라도 이제 이 난이 진압이 됐으면 속국에서 물론 군대를 빼겠다고 했는데, 누가 안 뺍니까? 일본이 안 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일본이 시비를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청일 전쟁을 하면서 조선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조선 안에서 싸움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청나라를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 요동반도를 이렇게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일본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요. 2차 개혁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갑오경정은 두 번의 개혁이 있는데 한 번은 일본이 보여주기식의 개혁을 하고 두 번째 개혁에는 제대로 된 일본의 간섭이 들어가는 거였죠. 자,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왜 동학농민이 일어났냐 했을 때는 양주 조씨가 굉장히 이 나라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총 수륙 무역 장정이 있었고요. 중국과 그 다음에 운요호 사건으로 제물포 조약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에 다 시장이 개방이 되는데 조선에 그러면은 무역할 만한 게 무엇이 있었냐 했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었던 게 유일하게 있었던 게 쌀과 곡물이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뭐 이제 인삼, 쇠가죽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서 수출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1882년 이전에는 61만 엔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789만 엔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수출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품을 보시면은 일본에서 이렇게 들여오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청나라에서 들여오고 청나라로 수출하는 건데 할수 있는 게 곡물밖에 없었다.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자기 구역 안에서 백성들한테 수탈한 거를 계속 팔 수밖에 없었고 계속 팔면은 더 좋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더 모아서 더 백성들을 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반공령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라. 제발 곡물 좀 팔지 말아라. 그래서 보시면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쌀과 곡물이 계속 해외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곡물을 더 뽑아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석보를 지으면서 물을 쓰는 거에 대한 물세를 받는 거죠. 자, 원래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규순이라는 사람이 이 조두순의 서자 동생이었는데 여기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비석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석보를 쌓고 물세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한 방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는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민족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서학을 분석을 해서 동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학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동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서학에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 있죠. 그것을 본따서 이 사람들도 환인과 환웅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천절이라는 게이 아들 환웅이 내려온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과 천도교와 이 대종교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서양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서학은 서학이라는 것도 이 조선 입장에서 서학이었던 거지 그냥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그냥 기독교라고 읽었던 것들이 일로 넘어오면서 저건 서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학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생긴 게 동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독교와 유사하고 기독교를 잘 분석을 해놔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날이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는 누굽니까?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자가 내려온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천도교나 대종교의 어떤 근본이 되는 동학은 뭐라고 합니까? 환인, 아버지 환인 밑에 환웅이 있어서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게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천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념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군교회 예, 4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해방되고 나서 6대 종교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천도교, 대종교 계열이죠. 그게 이제 단군을 모시는 두 개의 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불교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건데, 하여튼 원불교, 불교를 통해서 원불교랑 불교도 우리나라의 공식 종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랑 기독교가 공식 종교였죠. 그래서 개천절은 단군을 모시는 종교에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큰 행사니까 그냥 나라에서 그냥 쉬는 날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천주교랑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쉬는 날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은 불교 계열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천절 자체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종교의 하나의 홀리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박정희 때를 거치면서 단군의 후예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개천절을 너무 성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건국절처럼 지내왔는데, 사실 개천절은 그냥 하늘이 열려서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내려온 날이다가 이 신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화를 끝을 찾다 보니까 단군까지 내려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망하니까 그 고조선을 찾아서 조선의 다른 그 정신을 잊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단군을 선택했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학을 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동학이 186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거의 몰살이 되죠.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각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동학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동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천도교고요. 이 천도교가 1905년에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천도교는 이제 모든 체제를 그대로 받아온 거고, 여기에 동학에 참석했던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증산 강일순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증산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909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따라서 선도교라는, 이 사람이 죽은 영이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아내한테 갔다 했을 때 선도교, 그 다음에 측근한테 갔다 해서 보천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증산의 깨달음을 내가 이었다 해가지고 생겼던 게 이제 무국대도교, 그 다음에 태극도, 그다음에 대순진리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재생병원이 있는 대순장학회, 대진의료재단으로 해가지고 증산교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교파가 대순진리회입니다. 그리고 교파는 100여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를 아십니까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겨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총 인구의 한 1.5에서 2%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요. 요렇게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개천절이라는 걸 기념해야 될 만한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천절이 예, 초기에 6대 종교로서 있었다고 해서 뭐 종교적으로 쉬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는 하는데 그게 국가의 행사로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제 일본과 청나라는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는 거고요.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는 싸우지 않았던 일본이 왜 동학농민운동 때는 예, 청나라와 전쟁을 할 정도로 예, 가 됐었느냐? 왜 갑신정변 때 오히려 명분이 더 뛰어났고 일본이 밀어주던 김옥균이 있었는데 왜 이때는 안 도와주고 10년 후가 되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돼서야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가 이제 저의 큰 의문이었고요. 그 전에 보니까 1871년에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전투가 있었고, 예, 이 독일이 프랑스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수업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뭘 느꼈냐면은 그 전까지 네덜란드 통해서 봤던 것들이 프랑스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군사 체계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 전투를 인해 가지고 예, 일본인들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비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가졌고요. 이 187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때의 이토 히로부미가 요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독일과 베를린을 방문해 보니까 아, 이 독일이 이제 유럽에선 강국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도 군사 체계를 독일식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마침 예, 가스라 타로라는 사람이 1973년까지 베를린에서 병합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75년에 돌아와서 예, 육군 공사관으로 육군 무관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본국에 참모 본부를 만들고요. 일본 본국에 참모 본부를 만들어서 독일식 군사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예, 독일에다가 예, 육군 장교를 파견하면서 일본의 장교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요. 지금의 육군 대학교,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참모 본부가 예, 1893년까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10년간 예, 리더들을 양성해온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참모본부가 독일의 군사의 어떤 형태를 띠는데 가장 크게 가져왔던 게 독일군의 정보력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의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 참모본부였고요.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별기군 교관으로 보냈던 이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사람도 사실은 정보를 캐기 위해 갔고요.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1882년과 1887년에 계속적으로 예, 정보를 탐사할 수 있는 장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만 보냈냐? 아니죠. 청이나 인도랑 중앙아시아에 이제 또 주재관으로 또 사람들을 보냈고요. 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를 보면서 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3년에 예, 이 가와카미 소로쿠라는 참모차장, 예, 참모본부의 두 번째 되는 사람이 이제 여기를 만주와 청나라를 둘러봅니다. 조선을 통해서 만주까지 가서 만주에서 예, 청나라 베이징까지 가보고 이것저것 다 봅니다. 그래서 군사력, 그다음에 지리, 풍속, 사람들의 생활 습태 이런 걸다 보고 아, 청나라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1893년 5월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모군란이
그 다음해인 1894년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준비했던 군사력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갑오개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밀어붙이고 그거로 인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청일전쟁입니다. 자, 그도 그렇게 일본이 준비하는 동안 중국은 양무운동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양무운동이 왜안 되냐면은 권력 장악을 하지 못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서태후가 섭정하는데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비가 보는 거죠. 아, 서태후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민씨 집안의 외척 세력의 개화의 어떤 수단은 양무운동이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걸 온건계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였죠. 그래서 지방에서만 지방 관료 세력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관에서 감독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붙어먹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 온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민관이 합쳐서 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부패 온상은 민과 관이 합작했을 때 되게 극대화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일방적으로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에서는 청나라가 물러나게 되고 가뜩이나 서양 세력에 두들겨 맞던 중국은 이제 이 아시아의 주도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 일본이 그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청나라 시모노세키 조약을 보면은 제1조가 청나라가 조선의 자주 독립을 인정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독립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생겼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일본에 대한 독립문이 아니라 이때 생긴 조선의 자주 독립을 기념하는 것이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영웅문을 헌 잔재가 남아있죠.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고 갑오개혁을 제2차 갑오개혁을 하기 시작하니까 동학농민군이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죽창, 그다음에 조총인데요. 사거리가 이거는 임진왜란한테 갖고 있던 거라서 유효 사거리는 한 200m고 최대 사거리는 600m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총하고 여기 보시면은 스나이더 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총은 앞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화약이. 그래서 서서 이렇게 꽂을 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화약을 발사시키는 거였고요. 요거는 요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쏠수 있어서 이렇게 몸을 보호할 수 있었죠. 은폐 가능한 상태에서 총을 쏠수 있었는데 이게 이만큼 벌써 지나갔는데 300년 동안 조선에는 총이라는 것은 그냥 임진왜란 때 갖고 왔던 조총이 다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살을 당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또뭘 갖고 있었냐면은 종교적인 미신을 갖고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달리고 날고 비를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주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관총과 이런 계량총에 다 거의 몰살 당하다시피 하는 게 동학농민운동의 최후였습니다. 그래서 우금치전 때 거의 다 학살을 당하고요. 동학농민운동은 제압을 당합니다. 자, 지금 독립문 말씀드렸지만 이 독립문이 뭐냐면은 청나라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소국에서 독립군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독립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운문, 예전에 영운문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은혜가 내려오는 문. 그러니까 청나라의 은혜가 내려오는 문을 영운문이라고 했는데 그 영운문을 헐고 예, 독립문을 세웁니다. 그런데 왜요두 기둥이 남아 있냐면은 이 터를 남겨서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했던 게 영운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1896년에 독립신문을 발행합니다. 예. 그다음에 모화관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를 독립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운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을 합니다. 이거 서대문에 가시면은 여기 영운문 터가 여기 앞에 남아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예,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생기고 이제 그 정부와 반대되는 개화파들이 다시 이제 여기 모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하다 못했던 그 갑신정변의 그 사상들을 이제 개화파가 와서 하는 거고요. 이때 서재필과 윤치호가 예, 독립협회를 통해서 만민공동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협회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광복개혁 때 한국협회가 생기면서 이제 민시 세력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예, 이 만민공동회를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두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 서양의 공화주의를 대입하고 민주주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협회라는 예, 민시 세력의 황제 옹립주의에 맞서가지고 결국에는 예, 꽃을 피지 못하고 사실상 1898년에 해체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 민비 시혜화, 아관 파천 그리고 러일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내용이 조금 길긴 했는데 조선이 망해가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다른 나라와 이제 엮이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예,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예, 나름대로 좀 정리해봤으니까 또 필요하신 건뭐 댓글 달아주시면 예,